네, 안녕하세요.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만나보게 될 손님은 코로나를 이겨낸 자영업자 편인데요. 부대찌개 하나에 목숨을 건 남자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신 끝에 코로나를 현명하게 이겨낸 부대찌개에 목숨 건 남자, 자영업자 사장님을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말주변이 또 좋으세요. 텐션도 전보다도 한층 높고, 또 그동안 겪었던 고충들 이야기 나누면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부대찌개 미친 사나이, 저기 보이네요. 문을 열어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 현중아. 마이크, 마스크 벗고. 네,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낸 부대찌개에 미친, 부대찌개에 목숨을 건 남자, 이기범 사장님입니다. 또 보고 얘기하면 여기도 보고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대찌개 파는 남자입니다. 네. 부찌맨.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아, 구독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몇 명이죠? 저는 이제 10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84명. 아, 네. 거의 저 구독했는데. 아, 했어요? 네. 아, 했어? 네. 아, 진짜? 네. 프로 방송인처럼 하던데. 아, 텐션이 너무 높아. 근데 이게 텐션이 높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약간 뭐 19금 같은 것도 좀 나오던데. 알잖아, 우리 아저씨들은. 아, 우리 아저씨? 아니, 야, 뭐야, 아저씨지. 네. 형을 이제 20살 때부터 봤으니까 16년째 또 요식업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원래 부대찌개 집을 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요리 주점을 하다가. 요리 주점이 뭐예요? 이제 소주랑 이런 거 파는 퓨전 요리 주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선술집 비슷한 거. 그걸로 시작을 해서 25살에 계속 원래는 그런 요리 주점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요리 주점을 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끝나고 아침에 아, 네.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밥집으로 전향을 했죠. 뭐 처음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아니 형은 안 힘들었다 그랬어. 아니 덜 힘들었다 아이고, 그랬어. 아니 시대를 앞서서 배달로 빨리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배달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매장 매출은 떨어졌단 말이지. 완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 배달에서 갑자기 그게 메꿔진 거지. 어떤 점이 배달을 그렇게 잘 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분위기상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잖아. 자제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하는 거야. 나가기엔 좀 불안하고 이 배달 문화가 그때 좀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갑자기 발전도 했고 여러 가지 다 모든 업체들이 디테일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배달했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시켜 먹더라고. 근데 그 촉이 왔어요? 뭔가? 촉은 알았지. 얻어 걸린 거지. 아, 그래요? 그 전부터 좀 준비했던 게 마침 또 그때 딱 된 거지. 네, 하고 많은 음식 중에서 왜 하필 부대찌개였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의 고향이 송탄이라고 있단 말이야. 송프란시스코라고. 아, 송프란시스코. 옛날에는 그 논밭이었던. 그렇지. 지금은 이제 혁신의 이제 그 신도시가 돼가고 있지. 거기 유명한 부대찌개집 있잖아. 송탄에 보면. 송탄 부대찌개. 그렇지. 나 신사동에도 하나 2층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여기 학동 뭐야 을지병원 사거리에도 있어. 어, 2층에. 네, 2층. 어 있어. 아직 있어요? 어 있어. 오. 거긴 얘기하지 마. 경쟁업체니까. 아, 그렇죠. 노출시키지 마. 기범이 형은 수원 인계동에서 부대찌개집을 하시다가 코로나를 진짜 잘 이겨내서 신사동에 분점을 내셨어요. 하필 분점 낸 데가 강남에서 3대 부대찌개집 앞에다가 냈어요. 이거 계획이 없었어. 차리고 아,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당황했지만 나는 어쨌든 송탄 사람이고 이 부대찌개 좀 자부심이 더 있고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으니까. 송탄 뭐 미군이 있나? 미국 부대가 있잖아. 그 오산 에어포스라고. 아, 그래요? 어. 오산 비행장? 오산 비행장. 아, 그게 오산 공군이 송탄이구나. 오산 에어베이스. K-55. 발음 좋은데요? 송프란시스코 출신이니까.
내가 많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접해본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공부도 하고 되게 오래 유명한 곳에 가서 일을 해서 배워왔지. 이제 송탄에서 좀 유명한 이제 장인, 그러니까 부대찌개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쪼르고 쫄라서 배워왔지. 알려주세요, 쉽게? 아, 처음부터 안 알려준다 그랬지. 연출이 어떻게 다 써? 아, 지인의 지인. 지인의 송탄은 또 옛날에는 그렇지. 좁은 도시였으니까. 엄청 옆에 집 그 뭐 빤스 뭐 입었는 데까지도 알 수 있는 뭐 그런 적이니까. 아, 송프란시스코 그런 그렇지. 시절이. 졸르고 졸라서 배우게 된 거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우리 부대찌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김치가 중요하거든. 왜요? 우린 따로 다대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부대찌개 집 가면 이제 뭐 다대기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김치가 그 다대기 역할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김치가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고 6개월 동안 이제 하다가 차리게 된 거지. 사실 준비를 해갖고 온 재료가 있어요. 이제 형이 부대찌개를 캠핑 가서 끓여줄 것 같아서 나만의 부대찌개를 한번 준비하려고. 대결인데 형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한 부대찌개잖아요, 이게. 근데 나는 이제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 재료들로 끓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기기 힘든 거 알죠, 형? 편의점 재료는 엄청나게 다 간이 세고 이미 완벽 식품이 많아가지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거. 과연 형이 형 부대찌개를 맞출 수 있을까? 아이, 그거는 맞추지. 눈 가리고, 아, 이거 내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끓인 부대찌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못 맞췄다. 미안하지. 아, 그게 다야?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이거 솔직한 방송이고 약속 지켜야 되는 방송이잖아. 맞아, 뭐가. 가게를 접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죠.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죠. 아, 이제 왔어요, 형. 아, 천국이네. 딱 보니까 어때요? 천국, 파라다이스. 아, 파라다이스. 여기 있다가, 이 맨날 나오는 고양이가 있어요. 요리할 때쯤. 그 고양이가 나타나면은 형은 앞으로도 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거야. 고양이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거야? 안 나타나면은 이제 2호점에서 끝나는 거야. 아, 왜 그래? 아,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형이 부대찌개로 엄청 많이 연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햄도 너무 많이 썰어봐갖고. 당연하지. 손으로 이렇게 몇 그램인 줄 알 수 있다고. 당연하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봐봐. 진짜요? 그래서 그 그람기. 여기 있네. 1g씩 다 되네? 디테일하네? 네. 우리 가게 건 2g씩인데? 2g 오차는 내가 2g이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 이게 몇 g이지? 아니 근데 그 나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항상 똑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120g? 200g?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장님께서 이거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라텍스 장갑. 아, 요즘에 라텍스 장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쿠팡에 많이 있던데. 이게 잘 안 껴지네. 이게 라지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잘못 갖고 왔네? 아, 형, 근데 지금. 라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 이모. 피가 안 통하는데. 아우, 이거 우리 이모 거네. 나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자, 그람수 맞추기. 210g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용기 빼고 딱 그건가 봐. 이게 정확하네. 225g. 이거 어차피 대기업에서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225g일까요? 우와! 아니, 그러면 형,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몇 그램이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2g이에요. 형, 몇 그램 원한다 그랬죠? 164g. 내가 먼저 해볼게요, 그럼. 해봐. 자, 한 요 정도. 164g. 아, 이거보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네가 맞추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부대찌개 집 해야죠. 알았어. 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하나 떨궜어. 아, 어렵네. 200g.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원래 가게에서는 라지를 끼는데 이게 믿음이어갖고 피가 좀 잘 안 통해갖고 손이 좀 무뎌졌어, 진짜로. 이건 감안해줘. 아, 오케이, 감안. 164g 가지겠습니다. 164g. 아, 이게? 아, 다시 한번 사용해. 아, 왜? 아니, 한번 잡았는데. 164g. 진짜요? 164g. 이제 없어요. 렛츠고. 아, 근데 너무 135인데. 형,
속이고 아니고, 파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형 속이고 파는 거 아니죠? 라지 네? 아니야 아이, 아 솔직한 사람이야 부찌 가시는 분들 아니 잠깐만 그람수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랬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믿음이잖아 아 믿음이요? 오케이 한 번만 한 오케이, 번만 오케이. 피가 잘 안 통해 진짜로 도전해 주셔야 돼요 도전 평소에 일하는 그 느낌으로 아 지금 그게 안 잡혀서 그래 아 그럼 내가 연출해 줄게요 부대찌개 하나 나왔어 164g 1g 164g 오케이. 렛츠고 네. 아 175g 이렇게 안 맞나? 지금 오늘 이 손님은 독 받은 거지 왜요? 햄을 순수히 많이 줬잖아 아까 손님은? 아까 손님 미안한 거고 하면 다시 한번 해줘요 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맞춘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164g 자 잠깐만 하나 뺄게 164g 아 씨 어떻게 135g이야 아 나 미치겠네 근데 평소에 이렇게 파는 거네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1인분이 몇 그램인데 1인분은 60g 1인 기준 60g 어 2인 기준은 더 준다는 거지 더 주는 거지 1인 기준으로 60g 자 1인분이요 60g이에요 1인분 60g 오케이 오! 60! 대박! 아 60! 대박이야 여러분 부치 식당을 가면은 1인분만 먹으세요 추가 사리는 얼마인가요? 아 소세지 추가? 아 근데 왜 거만해지셨어요 갑자기? 아 왜 이게 소세지 하나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소세지 추가? 소세지 추가는 우리가 150g 오케이 150g 짜리 한번 해주세요 한 번에 안 해도 돼요 두 번에 나눠서 해도 되고 나만 볼 테니까 150g 이게 150g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니 조금만 넣을게 아니요 얼마나요? 조금만 더 하나만 줄게 150 대박 하나와 더 넣어서 150 맞지? 151 아 1g 정도는 아까 해주기로 했잖아 아 형 얘 알았나? 고양이? 고양이 아직 안 했나? 믿고 먹어도 돼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본인이 평생 개발한 부대찌개 제가 제 레시피대로 끓인 부대찌개 너랑 나랑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나 자신 있진 않아 네 이만큼 제가 재료를 사왔어요 형 아니 근데 보니까 재료를 난 조금만 사온 줄 알았더니 뭐 다 사왔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넣을게요 아니 넣고 그래? 순대로 넣어도 돼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이렇게 갖고 왔어요 홈플러스 갔다 온 거 아니야? 아 요즘 편의점 한평생 부대찌개 연구한 사람의 부대찌개랑 맛이 얼마나 틀릴까 궁금해서 가보자고 요거 햄은 나 요거 쓸게요 또 의성 이거 너무 근데 치트키 아니야? 왜 치트키예요 형 아니, 곰탕도 사오고 사리곰탕면도 있고 아 형도 육수 갖고 왔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긴장되세요? 아니 긴장은 아닌데 네? 재료 준비를 확실히 해온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저거 곰탕이랑 사리곰탕면이랑 다 쓸 거야? 아 라면 사리 안 넣어요? 아 라면 사리 때문에 산 거야? 네 형은 라면 사리 안 갖고 왔어요 나 안 갖고 왔는데 그럼 내 거 좀 반 나눠드릴게요 그래 근데 스프는 안 돼요? 어 스프는 안 넣지 네. 아니 안 될지 당연히 네? 안 넣어 스프는 안 돼요 나는 좀 넣을 건데 어, 아니 너는 넣을 것 같더라고 네. 이거 근데 그 게스트 이렇게 섭외 이렇게 온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프로 아니지? 나도 야채 좀 넣을게요 오 야채 이것도 편의점에 팔아요 요즘에 다 쓸 거야? 아 다 안 써요 네, 긴장되세요? 아니 형은 이제 다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온 거는 와 이 불닭 소스 오. 살짝 이건 너무 매우니까 한 요 정도만 오. 형도 치즈 몇 개 들어갔어요? 난 하나 저는 두 개 근데 네게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 햄버거 요것만 쓸 거야 요것만 치즈 두 개 맞는 데는 거기 치즈 있잖아 아 그래 하나 뺄게요 아니 너도 상관없어 아니 진짜 너 집에서 이렇게 해먹고 그런 적은 없는 거지? 아유 없죠 형 처음 해보는 거지? 아니 집에서 뭘 이런 걸 해요 사먹지 형 집에 있을 때는 그럼 어디 거 시켜 먹지? 네? 어디 거 시켜 먹어? 그럼 뭘 부어 너를 부어 네. 너를 부어 네. 자, 고춧가루 형도 살짝 넣어주고 후추도 넣어줘야 돼 이거 후추 중요하지 맛있겠는데? 야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야 맛있겠다 맛있겠어 곰탕 자체가 맛있는데 아 뭐요? 뭘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자르려고 이거 아 자르려고 어 자르려고 아 죄송해요 오해했네 난 다 했어요 난 다 됐어 나는 아까부터 난 다 됐지 아 형 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넣을게요 어, 너 너 에? 너 이거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게스트를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아, 형. 이런
느낌 아니야? 형, 다 이게 다 형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나도 됐어. 아니, 나 아까부터 됐다니까. 아니, 다 옮겨놓은 담그셔야죠, 형. 알았어. 이제 나 육수, 나도 넣을게. 아, 육수요? 형, 왜 육수 두 개죠? 이거는 라면 사리 넣을 때 쓰려고 한 거지. 어, 그래요? 이게 바로 디테일입니다. 아. 아, 형 거는 먹음직스럽네. 아이, 다 틀리지. 아이. 이거 어떻게 끓여야 돼요? 줄줄이 끓여야 돼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내가 이거 넣을게요. 이게 형이랑 오니까 왜 이렇게 힐링이 되냐면은 형은 사실 코로나 때 잘 견뎌가지고 좀 고민이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은데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진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그런 거 하나 정도. 아니 근데 일단은 나도 힘든데 힘들긴 힘든데 자영업자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이 시국 말고도 워낙 다 계속 힘들다고 봐. 임대료라든지 예를 들어 뭐 어떤 인건비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이랑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고. 근데 해왔던 게 이거기 때문에 계속 놓을 순 없고. 근데 자영업자분들 이제 보면은 연말 정산하고 세금 내고 뭐 이러면 결국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정말 많이 없어졌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는 숨통이 트여서 이제 파이팅해서 돈을 벌어야 지금까지 까먹은 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버는 돈이 버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어,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대출 받았던 거, 밀렸던 것들을 다 이제 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깝깝한 상황이지만 더 악화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런 거지. 근데 형은 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힘들어도 그냥 웃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와이프는 싫어? 아, 그래요? 그냥 형, 그거를 떠나서 형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우리 아이들 나 사랑하지. 하지만 근데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다니면서 얘기하지. 형이 되게 주위 사람한테도 귀감이 많이 되는 게 힘들어도 오히려 주위 사람한테 더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귀감이 돼서 내 생일 때도 그렇게 힘든데 이기범 이용권을 하나 줬잖아요. 좋지. 그래서 네가 언제 어디서든 나를 부르면은 부대찌개 들고 네 있는 대로 한번 배달을 주겠다 해서 제가 강남에서 부대찌개 너무 먹고 싶었고 진짜 사용권을 썼는데 형이 그걸 들고 다 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고 잘 먹으라고 갔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 시켰더라고. 네? 진짜 시켰더라고. 내가 아 진짜 시켰구나. 확실하게 확실히 현중이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아.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갔지. 아 그래요. 워낙 근데... 그리고 또 우리 부대찌개 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편의점에 대충 이렇게 해갖고 대충 끓인 거랑 몇 년을 심지어 김치도 담그시잖아. 질 수가 없어 이건. 잠깐 니꺼 한번 먹어봐도 되죠? 아니 잠깐만요. 내가 아직 간이 안 끝나갖고 많이 짜네. 어우. 야 근데 맛있다. 어 괜찮아? 그러니까 A, B 나눠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자 봐, 잠깐 한 번만 더 줘봅시다 지금. 아니 저거 약간 사기야. 아 됐어. 됐어. 자, 가요, 그러면. 어, 렛츠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 담아 드릴 거예요. 어. 이게 맛있다 그러면 진짜 방송에 지장이 없는데, 이게 맛있다 그러면 형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너무 나갔는데. 스태프분들, 한 분씩, 두 컵씩 다 먹어보시고, 맛있는 거를 컵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식사 좀 할게요, 일단. 부찌 부대찌개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어요. 밑바닥에. 그리고 제가 끓인 부대찌개는 짝대기 하나 그려져 있어요. 떨리네. 자,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현중이 건가 보다. 자, 밑에 첫 번째. 아, 같이 봐. 어? 아, 별. 별 좀 이게 촉촉하게 되게 이게 그려갖고. 어? 아 별이다. 아 별. 2승. 약간 좀 긴장이 되네. 자 2승. 1인거야? 1이야. 오 1자! 오. 1자! 팽팽한 접전에 1자. 짜라라라라. 오! 아 별표다. 야 4대1은 해야지 근데 솔직히. 야 이거 3대2로 이기면 잘못되는 거야. 별표. 3대2냐 4대1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 긴장되죠? 어 긴장돼. 어 1자다. 어? 아 별.
야! 야 뭐야 이거 나 좋아해야 돼? 야! 아! 부치순!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꺽순이 잠깐만요. 이게 누구야? 저도 먹어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시제품들을 많이 섞어놓은 거라서 맛있었는데 차원이 좀 다른 맛이에요. 아니 기분이 좋은데 이게 막 쏙 막 와 그렇게 좋지는 않네. 한 세 끈 네 끈 위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사실 아까 근데 진짜 조금 현중이가 그거 먹어봤을 때 살짝 당황했어. 나는 솔직히 먹고 이제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먹고 이런 느낌 있었지. 하나 그냥 레시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음치방 부대찌개라고 해서 하나 팔아주세요. 알았어. 한번 네. 고민해볼게 진짜로. 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힐링 프로그램인데 내가 힐링 받는 거 같네. 이렇게 재밌게 형 그냥 매주 출연해주면 안 돼요? 아이 가능하지. 네, 게스트로? 당연하지. 근데 고양이가 안 왔네. 고양이 왜 안 오지? 부찌 식당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대찌개 역사를 만들어진 우리 국군 장병분에게도 한 말씀. 부대찌개가 국군 장병이 만들었어? 부대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 네. 참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전 장군 여러분 휴가 나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충성! 군복 입고 오면은 부치시장 가면은 콜라 하나. 콜라? 군복 입고 가면 콜라 라면 사리 줄 수 있지. 근데 밀리터리 룩은 안 돼. 진짜 군복. 아 진짜 군복? 진짜 군복. 밀리터리 룩은 안 돼. 밀리터리 룩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음치방 이기범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하루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길어지고 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공연을 하고 싶고 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공연이 끝나고 기분이 다운됐었거든요. 근데 기범 형 덕분에 정말 저가 힐링 받고 더 용기 내고 더 열심히 더 밝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이렇게 먼 길 찾아오신 기범이 형 너무 고맙고요. 항상 웃고 사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또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제가 희망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현중이 덕분에 되게 경치 좋은데 와갖고 현중이랑 같이 밥 먹고 뭐 재밌게 얘기하고 하니까 요즘 좀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나와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다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